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빌라도다. 나의 임무는 이 지역 주민들이 별탈 없이 조용히 로마 제국을 따르게 하는 것이지. 그래서 나는 그 무엇보다도, 때로는 내 양심보다도 그 임무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지.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어. 바로 예수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,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난리들이라니까. 그리고 너무 웃기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 전까지 자기네들의 왕이네 메시아네 하며 쫓아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야.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았다. 하지만 신기한 것은 사형죄를 져야만 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. 신기하게 정말 아무 죄가 없었다고.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힘뿐. 고귀한 진리도 내게 소용없어. 오직 나의 명예와 임무만을 위해 그 어떤 희생 양심도 관심 없지. 그렇지만 나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다. 나의 양심과 명분보다는 나의 임무 그리고 나의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지. 그래서 나는 예수라는 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. 하지만 그 죄는 나에게 없고 유대 사람들에게 있을 뿐이야. 난 당신들의 말을 따랐을 뿐이니까.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임무뿐. 거대한 진리도 내게 소용없어. 오직 나의 명예와 임무만을 위해 그 어떤 희생 양심도 관심 없지. 그 어떤 희생 양심도 관심 없지. 대로마 제국 만세. 황제폐하 만세.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!